밀도와 비슷한 개념이야. 뭐냐면 이온의 밀도와 같은 개념인데 총 부피가 10인 곳에 20개가 들어있는 거랑 총 부피가 20인 곳에 20개가 들어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지. 당연한 얘기겠지만 10ml에 20 있는 게 전기 잘 통하겠냐? 20ml에 20개 있는 게 전기 잘 통하겠냐? 아니, 네가 네스퀵 하나를... 네스퀵 요즘 먹나? 안 먹나? 먹는다 칩시다. 네스퀵이라고 옛날에 그 우유에 태워먹는 그 초코 맛 나는 가루가 있어요. 그 우유 한 팩에다가 한 포 넣는 거랑 우유 두 팩짜리에다가 한 포 넣는 거랑 맛이 똑같냐? 다르다 이 말이야. 누가 더 진한데? 당연히 한 팩에 하나 넣는 게 진하겠지. 맞죠? 이게 밀도, 농도의 개념이거든? 그럼 잘 봐. 10ml에 이온이 20개 있는 거랑 20ml에 이온이 20개 있는 거랑 당연히 꾸덕꾸덕 하면 아니고 이온의 밀도, 농도가 위에서 높을 거 아니냐. 맞죠? 그 개념을 여기다 쓰면 되겠나? 얘네들이 이 계형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져. 이렇게 떨어져. 이거 위 떨어져요. 왜 떨어져? 라고 하면 얘 때문에 떨어져. 굉장히 쉽지 않은 개념이야. 되겠죠? 근데 여기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크리티컬한, 그러니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수는 이온의 개수거든요. 여기서부터는 부피도 늘어나긴 하지만 이온의 개수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라는 게 올라가기 시작해요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되겠지?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그림을 그려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온의 부피, 이온 수를 따졌을 때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친다면 실제로 전기 전도도라는 것은 여기서 밑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. 되겠지? 그래서 아까 그 초등학생 다시 데리고 와서 물어봐. 야,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 찍어봐. 여기 탁 찍겠죠. 그죠? 그럼 여기가 뭐냐? 라고 하면 너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. NaOH 10ml 넣었을 때고 총 용액 부피 가장 크고 이온의 개수 가장 적을 때고 이온의 밀도 농도 가장 적은 데고 그 말을 모두 섭렵하는 말이 뭐야? 중화점이다 이 말이지. 그래서 여기 보이는 보라색 포인트가 뭐예요? 중화점입니다. 여기까지.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? 쉽지 않은 개념이죠. 총 이온수까지는 할만하죠. 근데 안에 있는 건더기의 개수가 그대로인데, 같은데, 일정한데 이 용액의 부피가 늘어나면 이 전기전도도가 이렇게 살짝씩 떨어져요.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도록 합시다. 요 비슷한 개념을 여기서 한 번 더 쓸 겁니다. 일로 와요.